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지금 렌즈를 못 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가서 세수하고 또 그럴 텐데 화장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또 해보자. 화장을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해보자 해보자. 제가 여러분 진짜 퇴사하면서 너무 바빴어요. 너무 바빴는데 너무 바빠서 영상을 하나도 못 찍었단 말이죠. 진짜 퇴사하는데 이번에 짐이 좀 많았어가지고 다른 때보다 퇴사하기 전날 되는 일이 너무 없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서 막 짜장 먹 친구들 짜장 먹다 너무 울었던 영상이거든요. 왜? 하도 방에서 걸린 일이 없고 무슨 되는 일? 짜장도 맛이 없고 짜장은 맛이 없어?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귀엽지 않냐? 야 울지 마. 야 진짜 우네 민지야. 진짜. 아 너무 심장 떨려. 아 근데 그러면 왜냐면 오늘 나 왜 왔어? 어 신발 줄 왔지. 잘했어. 야 울지 마. 야 너 혹시 오늘 렌즈 못 끼겠다. 은하 정도 못 하면서 할 때는 어떡하지? 내 앞머리 좀 다듬어 줘. 이렇게 정리. 아이 씨발로. 어? 아 왜 그래? 사람 민망하게. 어때 민지 깜찍해? 민지 왜 기숙사에 두고 왔어? 회사 오랬지. 민지 나 나를 위해 뭘 준비했다 했냐? 민지야 내가 여행 갔다 와서. 되게 널 위해 준비했어 같은 느낌이다. 근데 나를 생각하면 산 거야? 혹시 아니면은 나머지 떨이 주는 거야? 아니야 너를 생각하면 샀어. 진짜? 봐봐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. 헐 진짜네. 민지라는 이름을 적어놨네. 근데 자기 혹시 손편지는 없어? 민지라는 손편지 있잖아. 아니 내 이름 혹시 이거는 뭐 한글 연습하기잖아. 일본어에 여기 다 각자 문구가 있어. 다 읽어봐봐. 연습도 되고 좋아. 야 근데 너 예쁘게 나온다. 머리 이렇게 내려봐. 수진아 말을 잘 듣는데 웬일로? 수진아 고마워. 어 야, 대박 개소름. 나 그저께 이거 친구가 줘서 먹었는데. 여러분 완전 왕이에요. 수진이 얼굴보단 작은데 완전 왕이에요. 맛있겠다. 여러분 잘 먹자 이야기야. 자기야 미간 풀어. 와 진짜 왜 붙였어? 야 이거 완전 해장이야. 뭐야? 완전 칼칼해. 밥 말아 먹으면 딱이겠다. 근데 너는 왜 머리가 길지를 않냐? 만날 때마다 똑같은 길이 나. 그럼 이제 머리도 눈치를 챘나? 여기가 마지노선이라서.
외국에 너랑 같은 병원 간다는 애도 있어. 우리는 근데 너무 다 제각각이야, 집들이 다. 또? 아. 뭐야, 나? 너무 많아서 다 가라앉아버렸어. 다 판공기로. 이제 맛있어? 아직 안 먹었는데? 먹어봐. 맛있어? 먹어봐. 맛있지? 응. 아니, 사진도 찍어줄게. 기다려봐. 이 새끼, 아, 이 새끼래. 이 사람이요. 지 쿠르미 쓰려고 저 이거 씌웠어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말씀을 해보세요, 아씨. 자기야, 나 뭘 풀렸는데 왜 말 안 했어? 미안, 자기야, 지금 봤어. 민지가 꼭 양갈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? 너가 이거 하라며. 이거 예쁘다며. 이 새끼 카메라 켰다고 또 말 달라지는 건가, 이거? 민지, 그러지 마. 야, 이거 떠먹은 거 봐. 근데 왜 여기 있지? 어머. 이거 떠먹은 거 봐. 어머. 저거 무엇일까요? 민지의 땀일까요? 물일까요? 끝. 얼마냐고? 왜 모르지? 1,000원이네. 어디 있어, 국회의원이? 아, 뽑는 거야? 응. 어디 뽑는 거야? 여러분, 이 계란이 3개에 3,500원이에요. 말이세요? 3,500원이야? 미친 거 아니야? 제가 시키면 4,500원이야. 미친 거 아니야? 하긴, 이거 자몽에이드 이거 5,000원이야. 미쳤지. 수진아. 미안한데 하나만 할 거야, 하나만. 두 개 할 거라고? 일단 내려놔. 그거가 아니야. 아, 재미있게 우리 묵집밥. 안 내면 지금 넣어가야 돼. 아빠? 띠묵? 아빠 묵? 묵묵. 저 일로 와, 보니까. 와, 아빠 묵? 바빴지? 연우 잘한다. 진짜 너무 잘한다. 어머, 아, 바빠. 컴온, 컴온. 가위바위보. 삐지목. 어머, 빠. 바빴지? 삐지목. 사회식 하나씩 하자. 잘 안 깨져서 그래. 이거 떼게 깨야 안 돼. 아니, 예슬야, 이게 진짜 안 깨져. 근데 이거 진짜 팍 깨야 돼. 저한테도 하나가 있어요, 여러분. 아니, 제가 미쳤다고 일부러 그렇게 했으니까 어차피 저도 맞아야 되는데. 뭐 의식 치르는 거야? 어, 아, 쟤, 아, 야, 그러면 어떡해. 피했어. 야, 뭘 피해. 얼굴에 맞았는데. 얼굴에 맞고 이렇게 깨졌는데 씨발 피했어. 이지라. 아, 아니 너무. 아, 이거 하나 안 오는 거. 아니 언제 하는데 여기 이렇게 맞아. 표정 개킬것네. 여기다 뭐 해줘. 하나 더 할까? 그만해. 지금 삼촌의 친구를 죽이려고 그러네. 안 싫어. 나 죽을 일 있냐? 계란으로 사람 죽이기야 지금? 여기 이거 계란 가져와서 그냥 먹어도 되겠다. 친구 패니까 좋아? 해달이. 아, 소금을 안 먹었네? 아, 됐다. 땡큐. 밥도 안 된다. 먹어라. 야, 미친. 아, 이게 뭐야? 낭비한 거야. 미안해, 낭비는 네가 했거든. 야, 개쩌겠다 이렇게. 맛있지. 짜니까. 단짠 단짠. 민지 화장하는 것도 다 지켜봐야 되네. 응? 아니야, 나 피부밖에 안 갖고 왔어. 근데 안 할 거야 그냥.
그냥 쌩으로 달라. 다녀준대? 해가지도 못하는데 나 오른발 없어. 여기 오른발 없다는 것에 충격 먹은 박수진 어린이. 어 수진아, 수진아 여기 오른방이 없어. 우리 수진이 일어나 볼까? 오른방 없어. 장난 아니라 진짜 없어 여기 오른방. 그나 담그러 가자. 어? 담그러 가자. 그래. 가자. 꺼 이제. 수진아 지금 표정이 굉장히 띠꺼운데 지금 무슨 일이지? 수진아 아까랑 너무 다른데. 수진아 너 지금 아까랑 좀 표정이 다른데? 너 이거 전 세계에 네 표정이 다 나가는 건데. 모자이크 처리해주시고요. 수진아 물장구 치면 안 돼 여기서. 뭐지 이 쓰레기. 죄송한데 딕션이 너무 좋잖아요. 죄송한데 마치 준비한 것 마냥. 스트라이크. 아 너무 더운데 근데 여름에는? 시원한 물 해주지. 누가 앞말을 그렇게 타? 앞마 처음 타봐? 아니 얘가 너무 높아. 됐다. 여러분 이거 얼마인 줄 알아요? 이게 3,500원이래요. 말이야 방구야. 진짜 눈물 난다. 눈물 난다 눈물 나. 요새 블로그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. 우와 3,500원어치. 미친. 왜? 아유. 와우 자고 남았어요. 얼마나 열심히 받았어요 안마를. 어, 야 나도인데? 나도 맛은 있다야. Later. 수진아 고마워 돈 없는 나를 위해. 아 민준이.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휴학을 해요. 그래가지고 감동적으로 편지를 써줬습니다. 하나만 제 거고요. 두 개는 다른 친구 건데 이 두 친구분께서 일찍 집에 가셔서 휴학한 친구가 저한테 맡기고 갔어요. 그래서 지금 읽어보려고 합니다.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. 행운을 드립니다. 편지가 두 개인가? 뭐야. 나 눈물 날 것 같아. 주책이다 나도. 진짜 고마워. 감동이다. 어디 나가지는 않고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화장 중입니다. 제가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요새 맨날 아침 5시에 잠들어서 막 한두 시에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눈이 좀 부었어요. 항상 저는 사계절 다 룩북을 하는 편인데 특히 가장 인기 많은 건 여름 룩북이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.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여름에 가장 어울리나?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겨울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여름 옷을 많이 찾으시나 싶기도 하고 제가 좀 66에서 77 사이즈를 입기 때문에 이제 예쁜 여름 옷이 찾기가 힘들어서 그러나 싶기도 해요. 아 선풍기 틀면 시끄러울까봐 꺼놨는데 덥다.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 전까지 돈을 모아야 돼서 계속 집에 있을 예정인데 집에 있어도 바쁘더라고요. 어제도 자소서 쓰다가 한 새벽 2시까지 자소서 쓴 것 같아요. 근데
제가 가고 싶은 병원들 쪽은 좀 늦게 나와서 지금 나오는 병원들은 좀 여러분들이 누구나 들어도 아실 만한 좀 높은 병원들이거든요. 뭐 빅5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빅10 경험 삼아 넣어보는 심정으로 그리고 자소서도 여러 번 써야 이제 쓰는 요령이 생기니까 좀 낮은 병원이어도 집 가까운 데로 가고 싶어요. 그리고 이제 이거 다, 이거 이제 다 빼둬야 돼. 뜯고 입어봐. 아, 귀찮아. 힘들어. 옆부분 이렇게 힘이 듭니다. 아, 딱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. 룩북 찍다가 아빠 얼굴 마사지 해주고 옷 계속 갈아입고 여기 방 정리하고 그리고 땀을 너무 흘려서 다시 몸만 샤워하고 말이 되냐? 여행이야. 취소하면 그만이지. 나는 약간 연인의 문제는 아, 근데 나는 안 그... 그렇다고 너가 지금 그러니까 너 솔직히 너가 그러는 거 답변해라. 이걸로 근데 네 명은 배가 부를까? 맛만 보는 거지.
이것도 맛있고. 은지가 치킨이랑 스파게티 먹을 때만큼 저렇게 빠르게 먹는 거 본 적이 없고. 느끼하니까. 맛있냐? 자수서가 자기소개서야? 응. 더 먹어도 돼? 응. 하나 애들 잘 안 보여. 남았어? 응. 조금.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. 많이가 아니었어. 왜냐면 나 이거 첫 끼거든. 첫 끼? 싸늘하다. 안녕. 연지 좋은 거 같아. 응. 아빠. 마늘과 마늘? 응. 오늘 잡는 게 이게 아닌가? 응. 연지도 젓가락 들이던. 근데 엄마 아빠는 젓가락 짜는 게 똑같잖아. 근데 은지랑 나랑 젓가락 짜는 거 똑같다? 와 진짜 신기해. 와 진짜 신기해. 엄마랑 아빠랑 둘이 똑같잖아. 나랑 은지랑 똑같아. 왜지? 잘못된 거?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. 아? 싸늘하다. 엄마랑 오늘 맞췄다 옷. 엄마 네? 생지 데님을 입어야지. 생지 데님은 뭐야? 내가 입은 청바지. 나 그런 거 없어. 사줘. 어? 그런 거 없어 사줘. 어? 그런 거 없어 사줘. 근데 엄마 응? 난 입체감이 넘치는데 엄마는 2D네. 너는 돈이 없네. 아 시작하는 거야? 입체감만 넘치고 돈이 아, 없네. 시작하는 거야 지금? 아 엄마는 아, 저 손가락만 빨겠네. 미안해. 내가 미안. 엄마 난 누구 닮았을 게 예쁠까? 화소리 하는 건 아빠 닮은 거 같아. 분명해. 어? 다니까 끈적이겠지. 아 설탕이 있네. 더워가. 그러네. 청포도는 더 색깔이 밝다. 신입 들어가면 특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편하게 하지 마. 오늘 룩이 정말 심한 거 룩이네요. 룩이 심하냐고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 가족들이 다 자는데 저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깨어 있습니다. 1시 49분이고요. 오랜만에 닦고 할 겁니다. 학기 중에 그동안 바빠서 탁구를 한 번도 못했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했지? 1월하고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.
1월에 하고 2월 거 합니다. 기존에 있는 스티커를 꺼내주겠습니다. 이놈의 다꾸 때문에 저는 스티커가 정말 많습니다. 이만큼 있어요. 짠. 이것도 있습니다. 6월이야. 6월은 30일까지만 있죠. 그 다음에 일정이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일정을 먼저 한글로 적고 그 다음에 스티커로 꾸밉니다. 짜잔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지저분해. 언제 정리하니?